힐링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댓글로 또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좀 개인적이에요, 이분은. 근데 보니까 많이 겁먹으신 것 같아. 무서우세요? 그런 것 같아서 제가 골랐어요. 선생님, 무식한 주린이 잠도 못 자고 있어요. 또 이분뿐만 아니라 또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삼성전자에 2억 넘게 몰빵 넣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삼성전자 정말 좋아요. 국내 주식 중에 제가 딱두 가지 말씀드리잖아요. 삼성전자와 이차전지. 그런데 몰빵을 하지 말란 얘기예요. 제가 미쳐서 막 떨어질 때 매도 버튼 눌러서 1600만 원 손실 보고 바로 차이나 전기차 18,000원 고점에 5,000주 9,200만 원어치 매수했네요. 계산을 잘못해서 5천주가 5천만 원이라고 착각하고 삼성전자 때문에 마음 고생한 거 더하게 생긴 것 같아 너무 무섭네요. 변동성도 크고 멘탈도 약한데 고점에 목돈을 크게 넣은 것 같아서요. 물론 3만 원 이상 갈 거라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어리석게 큰 금액을 질렀네요. 3전 손해 만회하려고요. 제 자신을 자책하고 있답니다. 조금이라도 오르면 바로 일부 매도해서 안전한 ETF로 분산하는 게 낫나요? 아니면 주식창 안 보고 몇년 기다리는 게 나을까요? 나머지 1억은 리튬, 나스닥 100, 탑10 반도체에 골고루 넣으려고요. 욕먹을 거 알지만 용기 내서 올려봅니다. 아니에요, 욕먹긴요. 늘 지도해 주시는데 이런 실수를 했네요. 면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식이 용감이라고 제가 미쳤네요. 리밸런싱 하려고 하다가 제가 웃어서 죄송합니다. 이분은 참 심각한데, 근데 웃어도 돼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죠. 그래도 길을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걱정 많이 되세요? 결론 먼저 말씀드릴게요. 아주 좋은 주식들 들고 있는데 왜 걱정하세요? 이분뿐만 아니라 요즘에 삼성전자가 있다가 주가 떨어졌다고 걱정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거 걱정할 일 아니에요. 저는요, 삼성전자 이거 그동안 투자하면서 별별 일다 봤어요. 지금 삼성전자 10% 떨어진 거? 이게 무슨 문제예요? 30% 떨어졌을 때도 저는 룰루랄라 하고 외국 막 돌아다녔는데, 주가 보지도 않고. 그거 올라갈 거야? 올라갔잖아요. 전혀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또, 그러한 모건 스탠리의 리포트 나왔다고 삼성전자 떨어졌어요. 반도체요? 앞으로 얼마나 많이 나갈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도체 시대가 끝났어요? 4차 산업혁명에 지금 각 전자제품을 비롯해서 뭐 컴퓨터를 비롯하고 자율주행이고 뭐고 엄청나게 들어갈 거예요. 그동안의 반도체보다 저전력, 또 성능은 더 좋은 고성능, 이러한 반도체들 계속 나올 겁니다. 삼성전자가 앞장서 나가요. 그런 거 염려 안 하셔도 돼요. 그런 리포트 때문에 이렇게 오르내리는 경우 아주 흔해요. 몇년 전에도 그랬어요. 모건 스탠리가 몇년 전에 또 그랬어요. 삼성전자 주가 막 떨어뜨렸어요. 모건 스탠리가 리포트 내서.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3년 전보다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지금부터 3년 후 보세요. 삼성전자 어떻게 되나. 그래서 조금 오르면 바로 매도하고 안전한 ETF로 분산?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앞으로 추가로 투자하게 되면 원하시는 미국 탑10, 나스닥 100, 뭐 리튬이라든지 뭐, 전기차 배터리라든지 추가로 매수하세요. 오른다고 팔아버리고 뭐, 이렇게 하지 마세요. 삼성전자. 또, 18,000에서 한 차이나 전기차 염려하지 마세요. 몇 년을 기다린다고요? 아니에요. 1년 이내면은 해결 다 됩니다. 앞으로 몇달 후에 보세요. 그러니, 이분뿐만 아니라 이렇게 염려하시는 분들 염려할 일이 아니에요. 지나가잖아요. 아이, 나 그때 괜히 염려했네? 나 괜히 신경 썼네? 아유, 오히려 더 사놓을 걸. 그런데도요. 자, 또한분 봅니다. 이것은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 급락 상황 설명. 그때의 영상이에요. 2차 전지주 세 종목과. 그러면 국내 2차 전지주예요. 코덱스 2차 전지 산업, 타이거 2차 전지 테마, 타이거 KRX 2차 전지 그세 종목이에요. 그것과 팡 플러스. 저의 평균 매수 가격 공개한 영상이에요. 지금은 공개 안 해요, 이제는. 하도 그때 난리 쳐갖고. 그런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어요, 봄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는 제가 두 종목은 말씀드렸죠. 올해 들어서. 차이나 전기차,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거기 투자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또 하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SOXX. 거기에도 투자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이때 그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다시 본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2개월 전에 이 영상을 본 주린이인 저도 13,000원에 들어와서 현재 수익률 19%인데 하셨어요. 13,000원에 한꺼번에 샀으면 30% 이상의 수익이죠. 그렇죠? 18,000원 가까이 되니까. 그런데 13,000원대에 들어와서 계속 추가 매수를 했기 때문에 수익률이 19%일 것입니다. 맞죠? 등락에 상관없이 꾸준히 적금 넣듯 넣어가는 것.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주식 투자의 지름이 끌린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이분은 13,000원대 들어왔어요. 그런데 제가 올린 이 영상은 언젠가 하면 아마 3월, 4월 한창 11,000원, 10,000원 막 이때 떨어졌을 때예요. 그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전화위복. 어제는 각자 도생 했지만 이때는 전화위복. 어땠습니까? 전화위복 됐죠? 10,000원, 11,000원에 사신 분들 완전히 반전됐잖아요. 그때 제가 이 차이나 전기차를 뿐만 아니라 2차 전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런 영상을 어떻게 올려드리겠습니까? 11,000원, 10,000원씩 떨어진데도 정말 저는 안타까웠어요. 막 속상해하시기 때문에. 이거 저가 매수 기회입니다.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 영상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한 말이 있어요. 아무리 제가 얘기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도 주가가 다시 올라가기 전엔 안 믿어요. 주가가 다시 올라가야만 인정을 해요. 아무리 제가 어떤 말을 해드려도요, 주가가 오르기 전에는 씨가 안 맥혀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많이 올랐잖아요. 이제는 씨가 맥히죠. 인정을 할 것 아닙니까? 또 한번 재밌는 글이에요. 힐링샘을 알게 된 지가 올 초입니다. 샘 덕분에 ETF 잘 사모으고 있어요. 3전 후 그리고 7개 ETF인데 지난달부터 5개 투자합니다. 그런데 제 남편이 주식 투자한 지가 40년이 다 돼갑니다. 저보다도 오래됐네요. 지금 마흔인 아들을 그때 당시 등에 업고 증권사에 심부름을 다니곤 했으니까요. 과거엔 그랬어요. 지금은요 너무너무 편해요. 과거에는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주식 투자. 그리고 정보가 아예 없었어요. 인터넷 시대가 아니니까. 주가도 몰랐어요. 궁금하면은 증권사 이 객장에 이 전광판이죠. 그거 쫓아가서 봐야 돼요. 근데 일하다 말고 어떻게 쫓아가서 봅니까? 다음날 아침에 신문 나오면 신문에 항상 나와요. 주가가. 그거 봤었어요. 당분간 안 하더니 2년여 전부터 또 합니다. 이젠 저도 포기하고 있다가 샘 영상을 보게 된 후로 투자를 하게 되었는데 저와 남편은 투자 종목이 완전히 다릅니다. 남편은 국내 기업만 합니다. 삼성물산, 테크윙, 일진머티리얼스. 제가 샘 영상을 통해서 ETF에 투자하고 있다 하니 콧방귀를 뀌고 본인은 본인 스타일대로 한다고 합니다. 남편 투자금은 2억 정도고 저는 5천 정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남편 수익률 현재 2%, 저는 15% 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분의 말씀을 캡처한 지가 이게 뭐 이 언젠가면 한 일주일, 10일 됐을걸요? 그런데 이 부인분의 15% 아마 더 올라갔을걸요? 그렇죠. 더 올라갔을 거예요. 더군다나 국내 지금 주식들 막 떨어졌어요. 그러면 갭이 더 차이 날 겁니다. 15% 대 2%가 아닐 거예요. 차이 더 날 겁니다. 아까운 돈이 2억 가까이 거의 잠자고 있다고 생각하니 속이 터져서 남편에게 제안했습니다. 20% 수익률 차이가 나게 되면 먼저 이기는 사람에게 투자금을 몰아주자고요. 남편도 오케이 했습니다. 부인이 승리할 겁니다. 아마 현재 13% 정도 제가 이기고 있는데 조바심이 나네요. 지금 15% 넘겠는데요. 남편은 아직도 본인이 이길 거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참. 한번 보세요. 조금만 더 있으면요. 20% 수익률 차이 나요. 그러면 남편 투자하고 있는 2억 다 부인께서 생각하시는 곳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재밌죠?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